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언제까지 태양을 피하기만 하실 건가요? 태양을 한번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떻게 하냐고요? 바로 이 친구로 말이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존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여친소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제 여자친구, 아니죠, 여행친구는 바로 이 올파워즈에서 나온 21W 태양광 충전기입니다. 저는 사실 이제 기존에 같이 여행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앵커에서 나온 14W짜리 태양광 패널이죠.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 친구를 영입을 하고 이 친구랑 여행을 해봤더니 솔직히 이 친구랑은 비교가 되지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. 좀 아쉽지만 이 친구랑은 벌써 5년째 여행을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슉! I'm sorry, Wilson! 자, 그럼 이 친구의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접혀 있는 상태고요. 이 부분에 있는 상단의 자석 부분을 제껴주면 이런 식으로 짜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. 저는 이 자석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찍찍이가 있습니다. 여기 찍찍이를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, 이렇게 메쉬가 있고 메쉬 안쪽에 충전 포트들이 있습니다. 충전 포트. 자, 그럼 스펙을 좀 볼까요? 무게는 695g이고요. 접었을 때는 가로 18cm, 세로 31cm, 펼쳤을 때는 가로 58cm, 세로 31cm입니다. 그리고 접었을 때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는 2cm 정도가 되겠습니다. 전력은 총 21W이며 총 4개의 포트가 있습니다. 먼저 2개의 USB 포트와 1개의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요. 각각 5V의 전압과 3A의 전류를 출력합니다.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 5핀 포트인데요. 이 친구는 6000mAh의 용량의 4장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포트로 요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보조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잉여 태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요 부분을 보시면 신호등 색깔로 현재 태양의 광량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. 요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배터리의 잔량도 대략적으로 1, 2, 3, 4, 4단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얼마나 충전을 잘 시키느냐, 그게 중요한 거겠죠? 그럼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핸드폰, 제 핸드폰은 LG X4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. 배터리 용량이 3000mAh입니다. 자, 현재 배터리의 상태는 15%고요. 시각은 3시 21분입니다. 1시간 뒤에 과연 몇 퍼센트나 차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ne hour later. 네, 현재 4시 22분이고요. 54%가 충전이 되었습니다. 아까 몇 프로였지? 네,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시간 전에 정확히 15%에 출발을 했네요. 그러니까 총 39%죠. 뭐 대충 거의 40%를 충전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이 핸드폰의 배터리의 용량이 3000mAh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시간에 1200mAh를 충전한 셈입니다. 그 말인즉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면 보조배터리 만짜리를 완충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. 뭐 그러면 대충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전자기기들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써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감이 잡힐 거예요. 그리고 하루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해 떠있는 시간이 9시간도 훨씬 넘죠. 그렇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한 2만짜리 하나면 계속해서, 혹은 만짜리 두 개, 네, 제 생각에 만짜리 두 개가 좋을 것 같아요. 만짜리 두 개를 계속 교환식으로 교환하면서 충전을 하면 계속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. 네, 실제로 이번에 다녀온 제가 2박 3일짜리 여행에서도 보조배터리를 단 한 칸도 쓰지를 못했어요. 쓰면 충전이 되고 또 쓰면 충전이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한 개로도 충분히 모든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. 참고로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꽤 많은 편이에요. 미러리스 카메라, 액션캠, 보이스 레코더, 그리고 핸드폰에 속도계, 스피커까지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전기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올파워즈에서 나온 21W 태양광 충전기 6000mAh 배터리가 내장된 요 친구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
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. 좋은 하루, 좋은 밤. 이상 주훈이었습니다.